제가 또 핸드폰 거치대 광고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요즘 나온 핸드폰 거치대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경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저렴하게 달라, 진짜 싸게 달라, 집 앞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도 싸게 달라,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29,900원. 요즘 시대에 맞게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지 않아요? 요 핸드폰 사이즈에 맞게 여기서 이제 핸드폰 크기 조절은 다 기본으로 되고요. 차랑 너무 잘 어울리고 깔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딱 올려놓으면은 자 0%에서 100% 되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55분. 15W이기 때문에 초고속 무선 충전기거든. 뒤에 버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쪽을 대든 요쪽을 대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뭐 편리함까지 가지고 있고요. 방지턱을 만나든 산길을 달리든 어디를 달리든 그냥 막 차가 흔들리는 오프로드 달리든 핸드폰 거치대는 고요하게 이 상태에서도 계속 꺼지고도 오! 핸드폰 꺼내려면 나 또 시동 다시 켜야 돼? 이런 제품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시동 끄고도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야죠. 어?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갖고 내릴 뻔했네. 근데 이 녀석이 알려주네. 얘는 비품으로 알려줘요. 삐, 삐, 삐. 잊어버리고 갈 일이 없죠. 여기 이제 고정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가면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요 솔츠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29,900원. 요즘같이 좀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하게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송피디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동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괴물 한 마리가 올 거니까 좀 기다려. 오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니까 그가 옵니다. 저 산 속에서 전설의 멧돼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그 전설! 바로 우리에게 소환했던 전설 등급의 멧돼지. 우와, 이야! CF다! 여러분들 제가 또 X7에 요번에 새로 나온 거죠. 60i 거의 끝판왕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야 이 또 차주분이 출고한 지 이틀 만에 저희에게 가져다 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40i 그때 디자인 리뷰했을 때는 호스가 떨어진다, 전에 X7에 비해서 좀 별론데 이 60i를 만나보기 전까지는요. 이 60i는 모든 게 크롬에서 이제 다 블랙으로 변했습니다. 이 블랙으로 변한 게 이 화이트와 만나고 눈과 만나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이제 존재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 BMW 측에서도 이 그릴을 앞으로도 계속 키울 거래요. 이 차는 또 7인승이 안 나고 6인승만 또 나와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40i랑 또 이 60i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게 40i랑 헤드램프랑 DRL 램프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자, 특히 이쪽 있죠. 이쪽이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되면서 야 이제는 이 포스가 멀리서만 봐도 아 이건 X7이 온다. 두 줄 눈빛 있잖아요. 이 눈빛이 이제 7시리즈랑 이 X7만 현재 있어요. 두 줄 눈빛이 오면 저 차는 이제 BMW의 신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빛이 나와요. 밑으로 쫙 쏴주는 불빛. 그런데 이제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게 좀 뭔가 과하다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짝 은근히 좀 이렇게 매력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대놓고 라이트보다는 이렇게 은은하게 뿜어주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마크 다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다이소에도 팔지 않는다는 그 마크. 이제 50주년. 그래서 요 마크가 이제 딱 달려져 있다 보니까 야 이제는 모든 것의 완성이다. 아마 X7 40i를 뽑고도 이렇게 튜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기 때문에. 얼핏 멀리서 보면 여기까지도 뭔가 이것도 헤드램프에 이어진 부분인가? 한 선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좀 잘 알 수 없게끔, 신비롭게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40i에서 봤던 그 일이 아닌데? 아닌데? 오, 훨씬 더 요즘 강력한데요? M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아예 이제 블랙으로 해서 나오네요. 그러면 60i에만 이렇게 선택된 힐이고 어차피 BMW는 휠 맛집이다. 맛집인데 얘는 더 강력하다. X7 차주분들 키가 어떻게 돼요? 한번 물어보면 뭐라 그랬죠? 180 넘어요. 제 키가요? 아니요, 차 키가요. 60i라 해서 뭐 외관이 크게 뭐 달라진 거 없고 높이 크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폭은 거의 2m. 다른 점은 역시 크롬이 이제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저 위쪽 윈도우 라인 쪽 보시면은 저 파팅 라인 전부 다 이제 크롬을 없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8기통의 그 4.4 엔진인데 사실 요 엔진하고 이제 그 또 레인지로버하고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내요. 요 차의 가격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뭐?
왜 놀리죠? 1억 8천 해봤는데. 1억 8천? 어. 어떤 시대입니까? 고금리에 고이자에 엄청난 시기 아닙니까? 요 차주분이 이 차를 리스 60개월에 이자까지 풀 포함하니까 이자만 거의 5천만 원 이상이 붙어 버려. 진정한 우리나라의 호... 용자다. 하지만 이 차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런데 보증금을 40% 넣었더니 이율이 그래도 6%대가 나왔대요. 만약에 저희 같은 우리 또 카푸어 분들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뭐 10% 넣거나 무보증으로 했다. 캐피탈에서 승인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뭐 10%가 넘어가게 되는 이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1억 7, 8천짜리 차가 2억 3천이 되는 마법. 이제 60i라는 이 마크 하나. 야, 얘는 8기통이니까 여러분들 쉽사리 뒤로 따라붙지 마세요. 근데 나는 8기통에 어떤 차가 있는지 궁금해. 이제 레인지로버 이런 신형.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그것도 8기통. 그다음에 우리 GV80. 4기통 나누기 2. 어떤지 갑자기 느낌이 확 와요? 네. 아, 진짜 동태되겠다. 들어가자. 오! 잠깐. 얘는 발판이 없네요. 저번에 40i M 패키지는 발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발판을 밟게 되면은 그냥 떠나자요. 떠나자. 근데 사실 그 발판이 너무 수잔뜨기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발판 없이 얘는 바로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아, 근데 BMW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요? 뭐? 모든 버튼들 기능이 다 직관적이에요. 처음 타는 사람도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의자 조절이라든지 이쪽에 마사지 시트, 리어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고 깨알로 카본을 딱 넣어준 모습이 보이네요. 8기통의 울음소리. 근데 이 차는 이제 멧돼지 울음소리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소리를 우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고요한데?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와, 여기서 들려오네요. 와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요쪽 부분들 보시면은 저번 이제 40i랑 다르게 요쪽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고성능 하면 이제 카본이 기본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 8기통에 카본 안 들어가면 안 사죠. 그리고 요쪽 라인들 전부 이제 카본으로 다 이렇게 싹 다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요즘에 TV 벽걸이 많이 사잖아요. 이 차도 보면은 이게 어디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벽걸이 TV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TV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드로 꺾여 있는데 얘도 앞으로 이제 모든 BMW가 이런 식으로 벽걸이 TV로 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8기통이다 나는. 네, 엔진룸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기 있어요. 외관도 멋있지만 누가 이 본넷을 사실 열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차를 내가 파는 그 순간까지 본넷을 한 번도 못 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여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 차는 한 번씩 열어보고 싶게 생겼고 열고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엔진룸이 이쁘게 생겼고 이 비율 봐보세요. 이 비율이 정확한 비율을 내고 있잖아요. 이 차는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 때도 한 번씩 열어가지고 이래 이렇게 생겼어. 갑자기 내 것도 보고 싶다. 그 마음 상처 왜? 있죠. 사기통은 아주 조촐한 녀석이니까. 조촐해서 빈 공간이 많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또 야수의 심장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이쪽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M60i만의 M 안전벨트가 딱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깨알같이 일단 자수가 놔져 있어요. M 모양으로. 아, 이런 데서 좀 차이점을 뒀네요. 아, 그리고 좀 스피커도 달라요. 근데 차주님 갑자기 등장하셨네요? 네. 이쪽에는 보니까 버스에는 일킨스가 들어갔군요. 하만카돈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 거죠? 네, 맞습니다. M60i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서 잔소리가 괜찮아요? 아니면 버스에는 일킨스가 괜찮아요? 버스에는 일킨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요 끄트머리가 X7이라고 돼 있었는데 M60i는 이제 아예 M으로 해서 나오네요. 차주님도 이 M을 보시면 심장이 띕니까? 뛰죠. 살짝 뜁니다. 옆에 40i 지나가면 으쓱하겠어요? 아, 당연하죠. 네. 요 천장 있잖아요. 제가 아직 저 낮에 밖에 제대로 못 보고 영상으로만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 롤스로이스 느낌 나나요? 롤스로이스는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그러네. 네. 파란색 불빛 나면서. 네. 반짝반짝까지는 모르겠고, 이 점점점 있어가지고. 네.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썬루프로 자꾸 열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안 열거든요. 네, 타다 보면은. 네. 네. 근데 이거 자꾸 열고 싶은 느낌 들게 만들 것 같고. 아, 근데 여기 좀 쪼잔하니 이쁘긴 한데, 손이 좀 이렇게 심심한 느낌은 있어요. 원래 좀 손 좀 이렇게 거치대를처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요. 아, 좀 남자다움이 사라지네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은 뭐 그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즘에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어떤 걸 탈 때마다 사고 싶다, 드림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좋은 차가 나오다 보니까 더 발전되고, 그리고 특히 SUV가 이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너무나 팬데믹 이후로 캠핑도 가고 싶고 자꾸 여행 가고 싶고 이런 좀 넉넉한 차 이런 것들을 원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 X7이라는 차는 정말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딱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머리 위 공간이라든지 양옆 공간, 요쪽 앞뒤 공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8기통 요 엔진은 어떤 느낌이 가장 특징이 있냐면요,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힘이 넘치기 때문에 더 밟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더 안 좋아요. 사실 이전에 레인지로버를 탔을 때, 그 다음 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탔을 때 탈 때마다 송피디나 저나 2차 사고 싶다, 2차로 갈아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X7을 또 타는 이 순간만큼은 다음 차는 2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탈 때마다 이 느껴지는 느낌이 와, 이거는 뭐 조금의 미묘한 차이로 다 다르거든요. 사실 이 X7은 경쟁차로 치자면은 가격으로 치면은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돼요. 하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없는 게, 이 차는 뒷바퀴 조향도 그냥 들어가 있고 편안한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이 엄청난 크기의 공간, 그렇다면 레인지로버랑 또 붙어야 돼요. 레인지로버 고민이신 분들이, 나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 근데 같은 8기통 가솔린에 이런 공간감 이런 거를 원하신다면은 레인지로버 사실 분들이 이 X7으로도 넘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3열에 대한 유무, 이 차는 또 3열이 있잖아요. 하여튼 레인지로버의 경쟁차라고 하면 이제 컬리넌이나 GLS 마이바흐 버전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 듣고 좀 뭐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X7의 60i라면 작게나마 밑에서 원투 퍼치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잽잽잽. 일단 기본적으로 후륜 조향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의 길이만 해도 거의 5.2m에 육박한데, 제가 이따가 유턴을 할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 넉넉함, 이 8기통에 넘치는 이 힘. 아, 차 좀 이거 타면 여행 가고 싶어지죠? 여행도 가고 싶고 한번 밟아보고 보고 싶어요. 네, 대리만족 한번 시켜드려요? 네네. 이야, 그리고 이 M 브레이크 성능까지.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 브레이크만 밟았는데도 뒤에서 이 들어오는 이 백프레셔가, 아빠들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통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족을 태우고도 싶어요. 맞죠? 네. 이 차 타고 많은 짐을 싣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내가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백 4개는 들어가야 돼. 참 한국인이 희한해. 내가 만약 이 차를 혼자 탔을 때 이 M의 심장, 우리 가족한테 보여주기 싫거든요. 이 M의 심장. 이 M의 심장을 가족이 탔을 때 보여주면 욕만 먹어요. 근데 나 혼자 탔을 때 이 배기음을 즐기면서 바우스 앤 윌킨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달릴 때 이 쾌감이란 정말 8기통을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8기통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엔 이 감성이 없거든요. 우와, 이 맛 아닙니까? 차주님 이 맛 아닙니까? 네, 처음 느껴봅니다. 뒷좌석에서도 더 강력하게 들려오죠? 네네. 이야. 아, 그리고 역시 이 BMW의 이 스포츠성과 이 패드시프트의 이 직결감은 포르쉐의 뺨따구를 칠 만한, 아, 누가 이 커다란 차체를 가지고 이렇게 패드시프트를 쓰면서 갖고 논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스포츠카도 아니고 이 차의 무게가 2600kg인데 이런 차를 가지고 내가 패드시프트를 쓰면서 야, 이런 느낌을 갖고 논다? 그리고 이 쫀득쫀득함, 이 바닥과 이 붙어가는 이 느낌, 패밀리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아, 이건 전천후 자동차다. 자, 이 뒷바퀴 조향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도로 도네요. 차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3차선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RPM이 막 이렇게 모이는 저 느낌이 드는데, 좀 더 밟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 이 차를 사기 전에 어떤 차랑 좀 고민해봤어요? 저 GLS 고민했습니다. 그 두 개만이요? 이렇게 이거랑 X7만? 네,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어떤 용도기에 이렇게 큰 차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큰 차를 좋아해가지고, 네,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좀 좋은 차를 좀 한번 타보자, 네, 네, 라는 생각에 이제 GLS랑 X7하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 와이프는 GLS를 이제 하자고 했고, 근데 저는 이제 X7 페이스 리프트가 되니까, 네, 그 안에도 이제 또 바뀌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와이프를 이기고. 아, 네, 와이프분도 만족할걸요 막상 보면? 처음에는 이제,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다 별로다 했는데, 차 이제 출고할 때 이제 가가 전시장 가가지고 보니까, 네, 엄청 이쁘다고. 역시 남편 보는 안목이 있다. 아, 자, 이 차를 사시고 정말 좋기만 하잖아요. 진짜 단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요, 고급류 넣어야 되는 거랑 연비 정도? 저희가 좀 달려보니까요, 100km에 17리터 나오거든요. 연비가 리터당 6도 좀 안 나오네요. 이 차의 공인연비가 이제 6.8km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주행을 했을 때는 주유소 좀 자주 가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이 8기통의 즐거움과 이 넉넉함, 이 모든 아빠의 만족감, 이걸 즐기기 위해서는 고급유가 친해져야 돼요. 일반유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 제가 느끼기 이 차 너무 크잖아요. 네네.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좁은데 가게 되면 부딪히기라도 하면 차값이 좀 다르다 보니까. 휠 긁게 되면, 네, 우리 마음에 또 상처가,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다치고 말지 차라리. 네.
제가 뒷좌석에 또 살짝 앉아봤는데 원래는 무조건 뒤에 TV가 있었거든요. 이제 전 차종 다 빠졌잖아요. 네, 빠졌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TV는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건 큰 불만 없으시죠? 저는 딱히 불만 없습니다. 지금 뭐 딱히 뒷자리 누가 안 태우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냥 오히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아이패드나 이런 거 다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달 수 있게 여기 뭐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 이 차 팔 때까지 설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씨, 바로 이거다. 진짜 이 6인승의 이 넉넉함. 만약에 내가 캠핑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이제 7인승이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저 같아도 전 6인승 뽑을 것 같거든요. 아, 요 차의 넉넉함이 너무 좋고 이렇게 앉아서 가다가 제가 가장 불만인 이제 커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마셔야 되는. 아, 요 단점이 좀 아쉽고요. 요번에 이제 차에 대한 되게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게 저번에 현대차 이제 하이브리드를 그 반납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버스랑 지하철을 타면서 집을 한번 귀가를 한 적이 있어요. 짐도 많고 춥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한 거리를 또 많이 걸었거든요. 이게 또 차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차가 있다는 것 자체에 또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저희 A8 갑자기 더 사랑하게 됐어요. 있다 없으니까 외롭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X7이라도 한 대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레인저로버 분명 제가 드림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 차는 또 5천만 원 아껴 살 수 있단 말이지.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지. M60왕의 8기통을 느낀단 말이지. 차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이런 마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자는 너무 높아요. 저도 용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 용자가 될 때가 아니지. 이 X7 진짜 너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 60i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드림카로 꿈꿀 만한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차량이 끝났는데 좀 오래 앉아있고 좀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앉아있는 중이에요. 이상 제 뻘이었습니다.